네, 시사타파의 시사초대석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 홍보실장 박한용 실장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촛불 항쟁은 왜 3.1운동의 계승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광복절 경축사나 어떤 뭐그 3.1절 경축사 이런 데서 늘 촛불 항쟁은 3.1운동을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3.1운동과 촛불 항쟁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해. 마지막 방송하신 게 아마 제주 4.3 항쟁이었던 것 아, 그렇게 되나요? 벌써 오래됐네. 같아요. 예, 제주 4.3 항쟁 그때 너무나 좀 어려웠지만 어렵죠. 몰랐던 좀 어려웠지만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고요, 실장님. 그때 저희가 4월 3일날도 그걸 좀 방영을 할 건데 일단 실장님 MB가 구속됐습니다. 어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뭐, 사필 규정이죠? 4.1규정. 예, 그 MB 뭐 구속되면서 뭐 검찰에까지 이제 차로 가는 거 보시면서 예,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가 저 사실 뉴라이트가 그때부터 좀 생겨나갔고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관을마저 흔들었던 역사 쿠데타도 같이 했어요. 이명박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 그죠? 저는 뭐, 그제 MB가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MB에게 표를 준 것은, 범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BBK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근거 있는 의혹들이었고,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줬다 할 때, 물론 투표하는 분이 다 그런 마음은 아닐 물론 겁니다만은. 국민들의 욕망에 의해서 탄생했죠.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걸 지지했던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래, 너 부정하게 돈 버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방법도 좋으니 우리 부자시켜달라. 이런 정도였던 도덕적 이렇게 뭐라고 그 붕괴랄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좀 부정하면 어때? 네가 내 집값도 올려주고, 나도 부자 만들어 달라. 예,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 해저드라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 파탄,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의 욕망에 예. 대한, 어찌보면 한국 사회에 갖는 IMF 효과가 너무나 트라우마가 너무 길게 가면서, 아, 결국 IMF 효과가 이명박 탄생에도 연관이 있겠네요. 물론 중간에 여러 정권도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째 그런 불안감들이 어떤 그런 좀 부정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같은 것들, 또 하나가 이좀 이렇게 부자들의 마인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좀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 욕심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벌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부정부패는 안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99가마 가진 사람이 100가마 채우기 위해서 1가마 가진 사람 걸 빼앗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건 그렇죠. 한국 속담이 있어요. 부르는 것은 무한 축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라고 할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걱정한 것이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뭐 옛날 속담,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한다 이런 말인데, 그렇죠.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장님 결과적으로 안경테가 좀 바뀌신 것 부러져가지고 다시. 근데 이것도 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같아요. 자꾸 만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보면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 대가를 우리 혹독하게 지금 치르고 있다. 거의 9년 정도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구속되는 사태들은 재학습이라 봅니다, 우리가. 역사, 재학습. 역사에 대한. 저는 시장님의 이런 좀 어떤 논평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저는 또 정치 분석가로서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틀린데. 시장님, 제가 요즘 언론을 보면요. 전직 두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박근혜 이명박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일이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일어났더니 언론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기고 싶어요.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용서나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전제가 있어요.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사죄가 있어야지 용서와 화해를 예, 그 하죠. 사죄가 있어야 되고, 사죄에 대해서도 뭐냐면, 그럼 여기 저스티스,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저스티스. 뭐가 맞고 틀리다는 건 정확한 사회 정의나 역사 정의.
이러한 부분이 가치관의 한계점에 더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즉 뭐가 잘못됐는지를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사에 이루어지는 무슨 게 무슨 손해배상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정확하게 보면 아 그러면 용서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합의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근데 박근혜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안 그랬다 그러고 이명박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건 사죄조차도 국민들에게 하고 있지 않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구속은 바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규범을 씌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했을 때 그런 규범들이 어때야 되는가. 네. 그러한 것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건 그 이전에 더 많았어요. 예, 예. 네, 뭐 4.19도 있었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5.18도 있고 그렇죠.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죠.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니까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국민들이 바로 잡는 과정이죠. 네, 끝내서 이게 역사 바로 잡히고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죠. 와, 그게 명언 같아요. 네. 잘못된 역사의 반복. 네. 근데 언론에서는 왜 불행한 역사? 그러니까 문제가 불행하다 그 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혀 이렇게 듣는 그렇죠. 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예,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을 했고 이 잘못에서도 뭐냐 계속 넘어갔던 역사들이 반복된 것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게 반복될 수 있어요. 그것은 불행한 것이지만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게 불행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실장님 멀리 오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늘 감탄을 할 정도로 에이 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각본 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민족문제역사관 올해 개관하시잖아요. 예,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죠. 식민지 역사 박물관. 예, 여기 올 말쯤에 개관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계세요? 아, 이제 사실 이제 건물은. 예, 건물, 아, 그때 돈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연구소가 산 건 아니고. 네네. 예, 이제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이 이제 그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든 이제 주체가 되고. 네. 네. 여기에 연구소가 지금 이제 입주를 한 거고 그래서 역사관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돈이 안 되는데 이제 빌딩을 산 거예요. 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자마자 대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예. 그래서 한 20m가 부족해요. 예. 20m가 부족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뭐냐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뉴스 공장 한번 나가셔야 되겠네. 글쎄 뭐 그럼 또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개관하려고 지금 내부 리모델링 중이에요. 리모델링 중인데 뭐 하여튼 그 비용도 받듯합니다. 아. 이제 사실 근데 이게 100% 시민 연구소 자체 모금에 친일면 사전 판돈이라든지 인명사전 판돈이나 예.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예, 근데 역사관 모금했던 부분들 예, 또 시사 답답 분들도 옛날에 예, 저희도 옛날에 모금을 해갖고 한번 갖다 드렸는데 요번에 5월 전에 한번 저희가 모금 또 해갖고요 예. 꼭 작은 돈이지만 실장님한테 꼭 그 민족문제역사관에 또 식민지 역사 박물관 만드는데 다시 한번 2차 모금 꼭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사하는데 장소가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장소는 숙명여대 근처예요. 숙명여대 근처? 네. 이제는 장소 공개해도 되잖아요. 네, 숙명여대 근처인데. 사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개하기가 꺼름직했는데. 네, 숙명여대 정문에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네, 되고 그 배우지로는 효창원 아시죠? 예, 효창원. 예, 김구 선생 묘소도 있고. 안창호. 예, 김구 선생 묘소가 있고. 네, 그 백범 김구 기념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안중근 선생의 경우에는 허묘가 있고. 허묘. 예,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란 세 분의 3.13호가 있고. 예. 몇몇 임정 요인 묘소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의 3일 핵심이죠.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거기를 배우지로 하고 있고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숙명여대 역 옆이 남영역이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종철, 그분의 김근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영동 대공분실 거기에 남영동 있고, 예 건너편에는 또 용산 미군기지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안기부 건물이 있는 곳이죠. 좀 의미 있네요. 네, 한마디로 용산구의 그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 100년의 역사를 다 보여준 그 장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친인명 사전을 만들었을 때 2009년에 그 보고대회할 때 숙명여대 100주년관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100주년관에서 여러 가지 뭐 짐작되는 바이지만 갑자기 행사가 취소됩니다. 대관 취소가 돼버려요. 예, 그때 그 예, 근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물을 그냥 먹어서 그래요. 예, 예. 예. 돼가지고 예. 바로 우리가 백범 묘소에다 친인명 사전을 헌정했어요. 헌정, 예.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장소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리고 예. 서울역에서도 가깝고 또 지방에서 오기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식민지 예. 역사 5월 지금 목표가 5월 말 개장이에요. 예예 개관 말, 개관 예예 예. 개관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모금을 그게 일시 못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 그 뉴스공장이라도 꼭 한번 출연하셔갖고 거기가 좀 저희 같은 작은 방송보다는 네. 파괴력이 크니까 저희도 열심히 모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일단은 그 민족문제연구소 지금 여기 예, 여기 밑에 나오네요. 홈페이지 갔어? 예, 여러분들 혹시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역사 박물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식민역사 박물관 있죠? 여기 민족문제연구소 들어가시면 어디죠? 연구소 소개 소식 옆에 식민지역사 박물관. 식민지역사 박물관 여기 클릭하시면 후원 안내가 있어요. 후원 안내가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민족문제연구소 치시고 식민지역사 박물관에서 후원 안내 치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여기 후원 안내가 나와 있고요. 네, 밑에 계좌 네, 계좌번호까지 여기 다 있고 위에 그 밑에 해외고 이거는 해외고 밑에 우리나라 계좌 위에 더 있겠죠? 은행 우리 은행이에요? 아, 더 위에 아 여기 있죠? 여기 있다 시민 참여 예 네. 네. 우리 은행 1005703038353 예 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후원회원 발기인 참여가 있고 네. 시민 참여가 있는데 후원회원은 연구소 회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네. 또 발 아 후원회나 발기인이 되는 건 10만 원입니다. 발기인은. 아, 발기인은 10만 원. 이거는 예. 일반 밑에 거는 일반 후원. 예, 일반 이렇게. 아. 그러니까 10만 원 낼 수 있으신 분은 발기인으로 모시고. 아, 발기인. 예, 또 형편 따라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의만 보여주셔도 될 분들은 시민 참여 계좌. 아. 이렇게 돼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마음이야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나누시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어떤 저희들이 저렇게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발기인하고 시민 참여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역사 박물관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기념관 이딴 거나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박정희 기념관을 놔두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도 만들어서 그런 어린 아이들이 두 곳을 다 보고 직접 보고 아이들이 느끼는 대로 평가하라고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거는 진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이건 100% 시민 모금으로 합니다. 연구소 재단에서. 그렇죠. 네, 그 박정희 거는 거의 국고로 다 만들었고. 네. 야,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왜냐, 촛불혁명도 시민들이 나서서 했듯이. 예, 이 역사집회 청산을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도.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 딴 거 몰라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전 발기인인가요, 지금? 발기인 참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시 개인적으로 또 가입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 또 그럼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랑 두 부자. 예,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거기 시민역사 박물관, 식민지 역사 박물관, 모금이 지금 자금이 많이 딸린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트윗이나 이런데 우리 좀 민주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가장 오늘 포털에 핫했던 뉴스를 보니까 한신대 윤서영 교수가 오늘 망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는 주제에 없던 건데 우리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다라는 이 말을 하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말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일단 제가 그 윤소영 교수의 예, 예. 전체 내용은 하지 않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평가 못하지만 다만 자발적 성매매란 말 자체 일목요양부 요거 예, 말 자체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예, 그것만 비판해 보자. 일단 그 유안부 문제의 본질을 예, 예. 예,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할 때 위안부에다 따옴표를 치죠. 따옴표.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위안부라고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컴포트란 뜻이잖아요. 예. 영어로 하면. 근데 예. 위안부에다가 따옴표를 예. 쳐요. 예. 예. 이런 따옴표 이른바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so called. 예. 그러니까 왜냐 영어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용어가 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다만 네, 그것이 네. 당시 쓰여졌던 역사적 용어니까 네, 네. 이제 위안부라고 쓰지만 따옴표를 쳐서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네.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자,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본래는. 원래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가 아니죠. 첫 번째 일본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국가가 여성을 예. 강제로 군대 성노예로 예.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쉽게 말해 일본 국가가 팬프를 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즉 국가가 일본 정부가 군도 국가 조직 아니에요. 예. 국가 조직이 여성들을 강제로 강제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일단 그 범죄는 예, 예. 군대의 성노예로 데려간 거죠. 예, 예.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근본 문제예요. 국가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강제성 문제예요. 예. 이 강제성 문제는 이런 거입니다. 강제로 강간하거나 납치하거나 네. 이런 것들만 강제성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국가의 구조적 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구조적 강제. 예,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시대는 네. 우리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었어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했으니까. 그렇죠. 식민지 노예 아닙니까? 네. 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우리를 보호해준 게 아니고 일본의 대침략 정책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희생의 도구로 쓴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네. 바로 이게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물론 강간 납치도 있겠고 사기도 있겠고 어떤 때는 계약서 쓰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개인이 거부하기는 개인과 국가의 싸움이잖아요. 네.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서 구조적인 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나라가 없었으니까 아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여줄 국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 자발성이라는 말은. 자발성. 예. 알고 간 사람은 그게 드물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왜냐 대부분 보면 사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속여갖고 뭐. 예. 증용, 뭐, 예. 노동자로 간다. 예, 물론 설령케. 계약을 쓸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이때라도 이게 원천적 범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여성을 군대 성노예로 간다는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이 PD가 예. 이종훈 PD가 네. 나하고 노예 계약을 맺었어. 네. 지금 네. 자발적으로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빌리면서 신체 포기강서 쓰고 이런 것도 불법이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예. 법적 효력이 없는 거 반인도적 범죄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발적 성매매였다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교수들은 전혀 본질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뉴라이트 사관인 거예요? 이분은 원래 뉴라이트는 아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그런데 이런 망발을 할까요? 뭐 최근에 이분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못 보셨구나. 못 봤죠. 근데 한때는 막시스트 학자였어요. 했고 나름대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한국사회 진단하는 내용도 쓰고 또 프랑스의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했던 분인데 네. 제가 뭐 굉장히 제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아 이분도 경제학자예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역사를 경제학자들의 논리로 보면 망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돈을 받으면 매매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아니죠. 돈을 받아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보면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 숫자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이제 자발적 성명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맞고, 그 엄청난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발언은 한국 정부의 최근의 입장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든 또 역사학의 입장에서든 또 우리가 철학적 도덕적 입장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표현이죠. 예. 자, 목소리가 좀 괜찮나요? 조금 크게 하셔도 네, 편하게 하십시오. 실장님 근데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실 개헌이 어떤 지지부진하니까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지금 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가장 뭐 개헌안 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가장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중에서 가장 좀 진일보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뜻밖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하는 제왕적 대권제라는 것을 진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의 MB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있는 법 자체를 어긴 거잖아요. 그 법 자체를 수용할 마음이 없는 대통령. 예,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칫하면 권력의 배분의 문제는 물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권 재민의 원칙에서. 그러나 이것이 항상 권력 배분의 문제는 결국 권력을 논아먹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스운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얼마나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오늘 이제 3.1운동 얘기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민주주의가 밥이 돼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번 개헌에서 들어가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좀 같이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너무 지금 언론이 대통령 권력에 대한 배분 문제로 가고 있던 법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물론 과거에 대통령들 문제가 많았지만 이 대통령들은 그 당시에도 그 법 있는 법조차 안 지킨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대통령 권력을 뭐 지금 분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정치인들일 것이고. 그렇죠. 정당이나 권력 구조의 개편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촛불 혁명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 또는 한국에서 3.1운동부터 4.19나 1980년 5월이나 80년 60 민주항쟁이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다양한 광우병 문제 그다음에 촛불 항쟁 세월호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민주주의의 욕망이 있고 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본질이겠죠. 그 국민들의 요구를 시대에 맞게 반영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주권 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주권 재민이라는 부분 자체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이번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좀 눈에 띄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권을 강화한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어떤 획기적으로 노동권이 강화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지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명칭을 일단 바꾸고 노동자라고 바꾼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면 단체 행동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을 또 단체 행동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각종 이제 노동 조건의 보장과 개선들 문제라든지 경제 정의를 위해서 토지 공개념 같은 것들 토지 공개념 또 뭐 저쪽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저쪽에서 뭐 사회주의로 간다 국가가 토지를 몰수한다 이런 낭설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토지 공개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냐면 이렇게 조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토지 소유라는 것은 토지만이 아니고 모든 생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공산품. 뭐 그러니까 자본 자체를. 국가 소유. 아니 국가 소유가 사회적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유는 협동조합적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국유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할 때는 사적 소유가 없어진다 할 때 뭐 개인 재산 없인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다양한 자본들을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체의 소유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공공의 소유로. 요즘 근데 점점 우리 시대도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회적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개인의 공공이다. 예. 근데 이때 토지 공개념은 잘 보시면 뭐는 사회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게라 지금 토지는 이런 개념이 좀 공공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공재. 인구는 많고 땅은 좁잖아요. 그렇죠. 땅이 뭐 더 이상 확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 막 하고 토지 소유 상한제도 없고 없애버려봐요. 그리고 일부가 대한민국 국토의 거의 네. 80%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소수가 부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아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아야 되겠다. 위기의식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시에는 토지에 어떤 그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 그렇죠. 현재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심각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노태우 정권 때 네. 토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정권 때. 그때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 사회주의 정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쿠데타 정권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복지 같은 것도 미래하게면 순수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없어요. 국가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렇죠. 그냥 알아서 정글에서 알아서 각자 살아남으면 되죠. 그 의료보험도 차등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미 뭐냐면 이미 전식에서 순수한 어떤 정글적인 그러한 순수한 형태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 공동체가 같이 살아남을 방안에서 맞아요. 사회주의의 자극을 받으면서 자본주의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수정자본주의라는 말도 하잖아요. 아, 수정자본주의. 에너소에서 뭐냐면 공개념이나 부분이 다시 확정이 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같은 게 워낙 심각하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 공개념이나 확대는 토지를 공지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재로 파악하고 반드시 보호돼야 될 토지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괜히 함부로 약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그 토지 공개념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네. 기업에게도 손해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자본이 예. 외국 기업과 경쟁할 때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싸다. 예. 예, 공공재가 돼서 국가가 네. 싸게 빌려준다. 예, 예. 그럼 그만큼 자본 투자가 적게 들죠. 예. 그럼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아, 다른 나라보다. 예, 예. 땅값 비싼 나라에서 공장 부지 짓는 것보다. 그렇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토지를 공적으로 한 데서 모든 게 자본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는 아니다. 예. 오히려 자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합이익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본주의 같으면 땅값에 대해서 막 수요자가 많으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 사야 되는데 공유제 하게 되면 예. 평당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이라도 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돈은 노동자 복지나 또 기업의 어떤 이노베이션 예.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물론 오히려 문제는 한국의 기업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해방 예, 직후부터 예, 왜 예. 대부분 일본인들 토지거나 조선총독부 예, 소유였잖아요. 예, 예. 그 국유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사회를 지나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해방 직후에 예. 48년까지는 예. 자동으로 다 그렇게 통했어요. 예, 예. 쉽게 말하자면 대지주, 예. 대자본가까지도 국유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뭐 좌우를 막론하고도 거의. 아, 그렇네요. 1945년 예. 8월 15일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물러나가면 네. 우리가 그동안에 다시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했어야 되네. 대지주나 적어도 대자본가는. 왜냐하면 대자본가. 예. 대부분 그건 다 친일파니까 또. 다 친일파니까. 예. 근데 그렇게 그게, 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해방. 이게 그대로 총독부에서 하사받은 땅들을 해방 이후에도 그것들이 자기네 땅으로 놀려먹었던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뭐냐 결국 뭐냐면 조선총독부 같은 거에 당연히 국가 귀속이 돼 있지만 그렇죠. 대주주나 이제 그 대자본가 그 못했죠. 네. 특히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적산불화 같은 경우에서 일본은 그 도로 다 또 분배죠. 적산불화 적의 재산. 아 적산불화.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다시 또 불화가 되잖아요 민간에게. 네, 그다음에 농지개혁에 대한 걸 하긴 했지만 네. 공장에 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대자본가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지개혁을 했을 때 유상 분배 유상 몰수라고 해서 또 한계가 있었어요. 예. 뭐 했던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는 재벌들이 크면서 예. 재벌들을 오히려 땅 투기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왜 이렇게 힘드냐 재벌이 네. 과거에는 공장 부지로서만 하면 되는데 네.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네.
재테크 해버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강한 자본 투자가 아니고 그것이 안 돼. 그것이 전국적인 땅값 상승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표적인 게 대형 마트도 그거에 하나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도시나 이런 땅 싼 땅에다가 대형 땅을 매입해갖고 대형 마트를 지으면 또 그 주변이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그럼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대기업들이 그거 땅 투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땅은 예. 제한돼 있어요. 맞아요. 늘리려면 네. 전쟁해야 돼요. 김어준 씨 네. 말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한된 땅에서 인구가 네. 최소 의식주는 보장된다는 게 헌법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주가 네.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주가 보장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이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한 110% 되더라고요. 예, 예. 110% 되지만 정작 먼저 제가 알기로는 요즘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40% 이상이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반이 넘어요. 예, 그럼 60%까지 되겠네요. 예, 제가 보면요. 예. 예. 맞다. 정확한 통계 저도 지금 안 예, 찾아봤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거로서 뭐냐 누군가 집을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주인이 집이 없어. 대한민국 주인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양성하면서 또 땅값 투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악순환이 더 너무 커져 답이 없을 정도잖아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이에요. 아, 이 토지 공개 개념이라는 그렇죠. 건 그냥 자본주의의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양성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변화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가짜뉴스 퍼나르고 사회주의로 회귀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토지 소유 상한제 같은 거는 자본주의 위반이지요.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 예, 예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건 쿠데타 정부였지 예,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예, 오늘 준비한 3일 촛불항쟁은 왜 3.1운동의 계승인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3.1절은 지났지만 우리 실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늘 촛불항쟁을 뭐 3.1운동 그 기념사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그러면 3.1절이란 뭡니까?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관순 누나를 떠올리고 3.1 만세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3.1절이란 국경일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1919년 3월 1일, 예. 그러니까 김인년이죠. 예. 한민족이 예.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예.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네. 한국의 독립어서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아요. 예, 근데 예. 다시 제가 문제를 새롭게 던지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경일이 몇 개 있어요? 국경일이요? 예, 그 쉽게 말하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이제 날짜 순을 해보면 네. 3.1절이 하나 있어요. 3.1절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제헌절이 있어요.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예. 제정한 날. 예. 예.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죠. 8월 15일 광복절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천절이 있죠. 10월 3일 개천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글날 같은 것도 10월 있겠죠. 10월 9일 한글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날이라고 예. 근데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세요?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하늘이 열리고 한글을 제정하고 자 보십시다 자 제헌절은 네. 한자 실력이 있다면 네. 헌법을 제정한 날 해서 국경일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광복절 어쨌든 다시 회복한 달이니까 해방 8.15 해방이라는 뜻이 나와 있죠 그 절의 그 말들이 다 의미가 예. 있네요 개천절은 하늘을 처음 열었다 그러니까 예. 당군 조선과 관계되는 거겠죠 네, 이것도 예. 건국과 비슷한 당군 이른바 네. 예. 시조 당군이 최초로 고조에서 건국했다 물론 연도나 날짜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한글날 10월 9일 한글을 예. 창제한 날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3.1절은 3월 1일 뒤에 설명 내가 안 하고 그냥 외국인이 들었거나 그냥 학교 안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어린아이 들을 때 3.1절이 뭐냐 그러면 3월 1일인 날이잖아요. 동어 반복이잖아요. 아 진짜 3.1절을 우리가 무슨 독립 만세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1절로 부르네 진짜. 네.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이게 뭘 기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도 네. 그런 말도 없고 그냥 3일 날짜 이름을 해놨네요. 그렇죠. 자, 명칭이 잘못됐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월 1일 같으면 새해 첫날이 되고 예. 5월 5일 같으면 단오잖아요. 예. 이렇게 날짜와 관계되는 절기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3월 3진 날 제비 오는 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참 그 예. 생각을 못했는데. 예. 예.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제가 먼저 얘기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별로 3.1절은 그냥 3월 1일인 날밖에 없다는 것. 참 3.1절 없다. 3월 1일밖에 없네요. 네. 예. 진짜 큰 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자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독립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세계 만방 알린 날. 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는 이 설명 자체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독립을 일본에 하고 세계 만방에 알린 날. 예. 자, 자주 독립이죠, 쉽게 말하면. 예. 자주 독립의 뜻을 알린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예. 3.1절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 어떤 말씀하셨죠? 오늘의 촛불 혁명은 예. 3.1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했어요. 정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잖아. 어쨌든 미국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독립국가 맞죠. 근데 촛불혁명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촛불혁명 대한독립 아닙니까? 민중의 자발적 운동이었죠. 이건. 자발적인 게 중요해요. 민주주의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즉 쉽게 말하자면 3.1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그 쉽게 독립의지를 선포하고 네. 했던 자주 독립의 날로 얘기할 때 네. 여기 뭐가 하나 빠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촛불혁명에 관한 민주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기념사에서 분명히 연결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1 운동의 정신과 촛불혁명이 연결된다는데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럼? 네, 그래서 이게 왜 연결된지를 좀 얘기하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좀 아주 중요하고 심오하고 예, 좋은 네. 내용 같습니다. 3.1 운동은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네. 크게 3대 의를 해요. 네. 첫째는 민족주의 운동, 이제 민족적 결집이 이뤘다. 민족주의 운동. 예. 또는 민족적 결집. 민족적 처음으로 민족으로 결집. 통합이 됐다. 함께 아, 투쟁하면서. 민족적 결집. 촛불 세대처럼, 3.1 운동 세대. 예. 두 번째로는 자주 독립 정신. 자주 독립 정신. 세 번째는 비폭력 평화주의 정신. 비폭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화주의 정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다. 어쩌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예. 그 3.1 운동만 놓고 되면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아. 예, 3.1 운동은 민주주의 와, 운동이기도 했다. 와, 진짜 이게 얘기예요. 빠졌네. 아, 예, 자, 보면 알겠지만, 예. 3.1 운동은 그냥 보게 되면 실패한 운동이에요. 그냥 보자면. 그냥 보면 실패한 운동. 왜냐하면 대한독립 만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독립 만세를 했지만 독립이 안 됐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예. 또 들어보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실패한 운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역사에서는 운동상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잖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네, 네. 거대한 운동이 패배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승리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가. 오늘은 패배했지만 미래의 승리의 발판이 되는. 예, 네, 그러니까 하나의 진검다리로서 파악하는 네.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29년에 났던 광주학생 운동이라든지, 네. 그 중에 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이런 네. 데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3.1 운동은 패배하면서 그 위대한 죽음을 위대한 투쟁과 위대한 죽음을 통하면서 예. 아주 귀한 옥동자를 하나 낳고 죽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3.1 운동에 남긴 가장 위대한 점이 어떤 거죠?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네. 옥동자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니까. 예. 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임시정부를 주체로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이어졌고요. 또 안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죠. 임시정부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시대 정신. 예. 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예. 이런 거죠. 이 3.1 운동은 독립을 선포했어. 예. 3월 1일 날 기미독립 선언서를 통해서요. 예. 세계 만방에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한반도 안에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망명 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 망명 정부를 만들려면 그냥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예. 상해에서 예. 국내에서, 물론 서울에서도 만들기로 했지만 나중에 비밀리에 상해에서 국회를 만들어요. 근데 국회인데 망명이니까 임시국회겠죠. 그렇죠. 그 임시국회 망명 임시국회 이름이 임시의정원이에요. 임시의정원이요? 네. 의정원이에요. 이게 임시국회입니다. 이 임시의정원이 4월 11일 날 예. 헌법을 만드는데 임시겠죠. 예. 그 헌법 이름이 임시헌장이에요. 임시헌장. 이게 다 4월 11일 날 이뤄진 거예요? 예. 만들 때 그 1조가 뭐냐.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공화제로 함. 공화제를 선포한 거네요. 예. 그렇게 했으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차를 다 갖춘 거죠. 입법적 절차를. 그렇죠. 입법적.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확립하는 예. 차원이었네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 시기에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가장 짧았던 제국. 네. 있을 때 고종 황제가 죽었어요. 만국의 군주였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순종이 있었죠. 순종. 순종. 물론 순종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잖아요. 그 아들. 그러나 지금 황제가 아니고 네. 이왕으로 격하는 데 있지만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독립 만세했을 때 뭐냐면 잘 보면 이름이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제국은 뭐냐면 황제가 주인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그렇죠.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예, 완전 굉장히 중요한 아.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인 나라였어요. 그렇죠. 순종. 근데 뭐냐면 예. 9년 만에 독립 만세 하면서 우리는 순종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국가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진보적인 그렇죠. 엄청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 제국에서 민국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혁명 아니에요? 와 맞아요. 예.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뀐 3.1운동의 예. 어떻게 보면 정치 가장 예. 중요한 정신은 민주주의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의미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즉 우리가 독립하더라도 앞으로 세울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황제가 혼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민국이 됐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들 독립국가는 그냥 자주독립국가 더하기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자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1운동보다는 그 안에 민주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3.1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3.1운동은 네.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세계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세계 만방에 알린 운동이었다. 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도 황제들이 무너지고 왕정들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왕정들. 그런데 우리 또한 만국이지만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있어서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 간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3.1운동이 되면 민주주의 운동이라 하는 것이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독립운동을 민주주의가 따로 떼놓고 보던 방식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순국선열들은 뭐예요? 항상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 순국선열들은 제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도 같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통일되어 있다고 봐야 돼. 독립운동이 맞아요. 별개가 민족 독립이 자주 독립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같이 있다. 아, 중요한 말씀. 예, 여기 나중에 헌법하고 헌법 전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 큰 게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 운동인데 네. 여기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정원 PD가 네. 지금 비유해서 대한제국 시대 때 물론 노예 해방이 됐지만 예. 그냥 그에 대해서 현실적 노비는 다 존재했어요. 예, 예, 예. 법제적으로 없어졌지만 그렇죠. 예. 일제 때도 또 이제 천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식민지 계층이 노예. 존재했었죠. 네. 네. 근데 독립운동을 했어. 아, 제가요. 그래. 근데 예. 다시 뭐냐면 독립운동에서 자주 독립국가가 됐는데 예.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면 또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노비나 그렇죠. 황제의 나라니까. 예. 그럼 독립운동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가 됐다. 그러나 대부분 안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네, 네. 대한민국 가서 노예가 되느니 그렇죠. 일제 때 차별받는 다 같이 차별받는 민족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왜 해야 되냐는 꼭 필연성은 없는 거예요. 봉사활동밖에 안 돼요. 그렇죠. 황제를 위한 봉사활동 아니에요? 당연히 황제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충성운동이야. 맞아요. 네. 이게 복고주의 운동이죠. 그런데 민주공화국을 할 때는 달라져. 민주공화국은 뭐냐? 주권재민이죠. 그렇죠. 당신이 국가시,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이 된다. 한 사람은 군주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세상. 따라서 당신들의 독립운동은 군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집 찾기 운동이다. 맞아요. 네. 당신 집 만들어주는 거다. 내 집 찾고 내 권리 찾는 운동. 예. 민주주의 운동. 내 집 열쇠 찾는 운동이에요. 그게 좀 비유가 어려우시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주인 밑에서 새빵살이였어 대한제국 때. 예, 예. 근데 일제 때는 집주인이나 나나 다 새빵살이야. 예, 예. 예. 그래서 집주인은 좀 잘 먹어. 근데 내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네. 이런 거예요. 옛날 주인의 집을 찾아준 거면 난 또 새빵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내 집을 만든다 하게 되면 뭐예요? 나 때는 안 되더라도
내 아들, 손주, 후대들. 자식이나 손자 세대까지는 진발해 준다면 희생할 만한 용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집을 찾는 운동이니까 당신이 독립당한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네.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독립운동의 전민중적으로 모두가 나서야 될 근거도 여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와, 우리가 늘 3.1 만세운동, 뭐 3.1운동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빠뜨렸던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민주주의 운동이었네요. 네, 그 민주운동이라는 민주주의 지금, 운동과 같이 병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빠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맞습니다. 그 그렇게 해야 독립운동의 당위성도 그렇죠. 되죠. 정당성도 있고 황제 여성부터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3.1운동에 영향이 있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갑자기 민주주의 운동 한다고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전사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갑오농민전쟁 아시죠? 1894년 예. 뭐 동학농민전쟁 동학운동 예. 동학농민혁명 예. 용어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이미 이때 뭐죠?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어요. 조선 이 가부 농민 전쟁 또는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 500년 적폐 청산 운동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명성황후의 어떤 그 왕족들의 적폐를 민중 봉기였죠. 단순하게 특정한 정권 말로 조선 왕조 전체 질서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아니에요. 그 500년 예. 적폐 청산 운동이잖아요. 예. 근데 누가 했다? 양반한테 맡기지 않고 농민들이 직접 나섰죠. 예. 사상은 동학이나 사상을 들고 나갑니다만 예, 이때 예. 뭐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모시라 하늘처럼 모셔라.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고 근데 뭐냐 신분제를 없애자고 했잖아요. 예. 근데 토지를 농민에게 줘야 된다. 뭐 토지를 농민에게 줘야 된다는 게 소유권이냐 경작권이냐는 논쟁이 되지만 예. 신분제 폐지와 예.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견이 있어요. 경작권만 주느냐 소유권만 주느냐 예. 하지만 예. 크게 봐서 경자유전 토지는 농민에게는 분명한 거예요. 어떤 행태로 주든지 간에. 경작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중앙정부까지 타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여기서는 또 뭐죠? 동학 안에서는 양반 쌍놈이 없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성이나 아이한테도 존댓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를 타파하면서 조선왕조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분제야말로 조선왕조의 가장 오래된 적폐 아닙니까?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다 증명. 예, 역사적으로. 자, 이런 속에서 뭐죠? 민인들이 피를 흘렸죠?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예, 10만 명 이상 죽었었단 말이에요. 예, 10만 명이. 예. 이 속에서 각성이 있었잖아요. 대중적인. 또 엘리트들이 했던 건 독립협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도 입헌군주제 같은 것도 고민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예. 근데 고종 황제는 전제군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어쨌든 바로 이런 민중적인 신분제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입헌군주제의 모색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대한제국은 반대로 갔잖아요. 전제군주제로. 그렇죠. 예. 가니다가 결국 망국이 됐잖아요. 망국. 망국의 그러니까 구조로. 예. 예. 따라서 이런 속에서 뭐냐 이제는 민주왕조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죠.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얻어지진 않았다. 네.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3.1운동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다 일어났죠.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법정 구속된 인원이 18,000여 명이에요. 네. 그중에서 뭐냐면 그 기소된 사람이 9,289명 그러니까 9,300명 정도 되죠. 엄청난 겁니다. 예, 예. 만 명 정도가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용할 감옥이나 있었을까? 예. 수사님 행무소가 무너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거족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족조로 다 참가했기 때문에 양반, 쌍놈, 뭐 남자, 여자, 지방, 서울, 종교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거족적 투쟁이라고 하죠. 원민족이 다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양반 상놈보다 상놈들에서 하나의 민족, 네. 대한독립 만세라는 대한의 구성원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민중들의 직접적인 대중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거죠. 그 피해 희생 속에서 거적적인 참여와 피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견이 없이 예. 민주공화제가 갈 수 있었다. 예. 핵심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해낸 거죠. 예. 그거에 쟁취의 증거는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그 역량들이 확인된 거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시장님, 제가 좀 늘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요. 네. 항쟁과 운동의 다른 점은 뭐예요? 차이죠. 저는 네. 후대가 부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제가 만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쟁은 좀 보다 더 높은 우리가 뭐 기리는 것 같이 하고 좀 그 어떻게 보면 운동은 좀 격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요?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영어라면 운동은 무브먼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쟁은 스트러글이에요. 네, 스트러글. 투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그럼 3.1도 스트러글과 맞지 않아요? 항쟁. 그러니까 이제 3.1 만세 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3.1 항쟁이라고 하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용어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네. 용어도 좀 우리가 네. 5.18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5.18 민주화 항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장이냐, 예. 쉽게 말하면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 하나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움직임이에요. 아. 운동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계보다 낫다. 격화시켰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자체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 그러니까 벡터죠.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운동도 가능한 것이고. 학술 운동도 가능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4.19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광주를 네. 비하하기 위해서 5.18은 운동이라고 했다라는 네. 자 그럼 항쟁은 뭐냐면 항쟁은 투쟁의 격렬성이죠. 이거는 굉장히 격렬하게 이러한 운동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5.18 정말 나왔다는 예. 그렇죠. 근데 혁명은 뭐냐? 예. 혁명은 그것이잖아. 항쟁이냐 운동이냐가 혁명은 그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 체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넓은 좁은 의미에서 하면 사회 경제적인 부분부터 네. 정치 구조 네. 그 이거 하시면 그다음에 문화 의식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전체 다 뒤집어 엎는 안전한 전복의 혁명이고 이게 근본적 혁명이고 네. 그러니까 혁명은 뭐냐면 정권의 교체보다 더 급격한 예를 들면 정권의 교체는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에서 아니 이명박에서 박근혜 갔다든지 근데 사회를 먼저 독재에서 민주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체제가 달라지잖아요. 촛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유보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혁명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구조들을 바뀌어낸다는 것이죠. 그 촛불은 전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봐야 되고 우리가 더 운동해봐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먼 후세, 예, 우리 그 시장에 같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 2016년 뜨거웠던 촛불이 가장 위대한 하나의 또 페이지로도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촛불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고 또 촛불 민주화 운동 예, 또는 예. 촛불 항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촛불 혁명을 해도 좋은데 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원은 지금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럼 시장님 보실 때는 이 촛불 항쟁, 촛불 민주화 운동 이거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은 네. 어떨 때 이게 어떤 항쟁? 저는 그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네. 각자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가 정해져야 돼요. 국민들의 요구가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 항쟁의 주체인. 예, 네. 네. 프랑스 혁명을 보자고요. 1789년부터 1872년까지입니다. 100년이에요, 약. 100년 동안 일어났었어요? 예, 네, 그래서 프랑스는 네. 대혁명이에요. 100년 동안. 나중에 뭐냐면 파리 꼬문이 패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3세.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가 네. 피로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100년이 끝나는 건데. 프랑스 혁명을 어디까지 전진시키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자본가들이나 지주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인권 예.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재산을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평민들은 우리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으로 제한하겠다. 이게 부자 아니고 자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할 때 자본가들, 농민들, 그다음에 노동자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이 계속 이 혁명 어디까지 전진시킬 것이냐. 예, 웃기네요. 돈만 돈 예. 있는 사람만 투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냐? 이 멤버십은 우리가 갖겠다. 멤버십. 예. 예.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에는 뭐냐면 재산권 있는 사람만 해서 멈추자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민들은. 예, 예. 혁명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나톨 프랑스 같은 사람이 소설가예요. 예, 예. 아나톨 프랑스 같은 소설가는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름 하에 예.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것이 박애냐. 현실적으로 뭐죠? 그 다리 밑에서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 놓고 예. 박애라는 이름으로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기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자야 되는 거 현실적으로 거지를 양산시켜내면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아니잖아. 네. 우리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 또는 박애를 요즘 우애라고도 씁니다만은 네.
그거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생키로트 하던 거대 평민들이나 서민들 또는 빈민들까지 예. 가야 된다. 예. 그럼 이 사람들 뭐냐면 프로퍼티 라이트가 아니라 휴먼 라이트, 천부인권. 아, 천부인권. 휴먼 라이트와 프로퍼티 라이트가 서로 충돌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휴먼 라이트, 인간의 권리, 인권 또는 생존권. 휴로 라이트. 휴먼. 휴먼 라이트. 제 발음이 안 좋아요. 예. 이들이 1870년에 예. 파리 공화국에다가 패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는 부르주아지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아. 그러나 넘어가더라도 뭐죠? 하나의 이념 체계로서의 방향은 만들어 놓고 아. 자유평등파괴나 전부 결국 부르주아들에게 넘어갔지만 100년 동안에 남겨놓은 거 많았다. 예. 그것은 그게 계속 전진시켜내는 과정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가 민주주의 끝입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뭐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런 네.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제한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가 자유입니까? 그렇죠. 네. 진짜 네. 좋은 말씀이네요.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앞에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뭐 앞에 붙일 때마다 네.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이해가지 자유민주주의 할 때는 뭐냐? 옛날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 정글 속에서만 강자가 이익 보던 그 시대까지로만 민주주의를 제안하자는 얘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그 이승만 자유당부터였는데 자유민주주의 그 쓰는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자유를 경제학으로 보는 거죠? 프리가 아닌 그 저걸로 보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사실 아주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수구 세력들이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자유주의라는 네. 주로 이제 애매하고 그건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이제 19세기에 나온 네. 건데 네. 보통 자유민주주의 할 때 어떤 통설적인 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네. 더하기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뭐 우리가 하는 통전적인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제약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연결된다 할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뭐예요? 사적 소유가 있죠. 그렇죠. 개인적 소유. 예. 사적 소유에서 뭐냐면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그냥 경쟁을 통해서 무한경쟁 시장경제 시장경제 무한 시장에서 경제. 그냥 알아서 해가지고 흐름을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담 스미스의 네, 네. 그게 쉽게 뭐 오리지널 자유주의 시장경제예요. 국가는 냅둬야 돼. 그게 뭐죠? 저기서 누가 이겨요? 강자가 그렇죠. 독점하죠. 네, 강자가 독식구조가 되죠. 네, 이런 것들하고 그냥 의회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 자유주의 통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독점이 발생하잖아요. 독점. 그렇죠? 독점 자본, 독과 재벌 같은 네, 재벌들이 양산했고 그러니까 빈민이 나오고 실업이 양산되잖아요. 소득이 양극화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뉴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 정책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독점 규제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쓰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제가 보면 경제학 쪽으로 본 거예요. 그 강자. 그렇죠. 강자. 그러니까 시장에 재벌을 위하는 네. 시장 경제 중심으로 본 거고. 예, 네, 만인의 만인에 대해서 늑대가 되는 과정이죠. 정글이죠. 정글에서는 보장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찍 파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 국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정 같은 걸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실업 구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독과점 금지법, 네. 공정거래법이 왜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자유민주주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또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거래를 뭐 자기네가 독과점으로 갔든 말든 이거는 프리하게 냅둬야 되는 건데 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자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네. 3.1운동을 명백한 기점으로 네. 민주주의 운동을 빼들여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순국선열들은 네. 자주동일 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예. 이걸 아실 때 해방 이후에 정작 친일파하고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쭉 독재자로 이어져 왔잖아요. 네. 순국선열의 뜻을 계승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죠. 네, 얘가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아주 불편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운동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놈들이 오히려 3.1절을 부르셨죠. 네, 그들이 적폐의 출발점이 됐죠. 이승만 박정희가 결국은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들인데
3.1 운동을 계승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촛불혁명은 3.1 운동의 정당한 계승이다 말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은 자주독립 정신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 예, 민주주의란 부분이 있고.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3.1 운동의 정신은 촛불 정신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예. 얘기한 게 결국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아. 주권자 운동,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주권자. 하는 맥락은 이미 올라가면 100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촛불 시민들은 네. 100년의 DNA를 가지고 안 거예요. 100년 된 민주주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3일 우리가 1919년 3월 1일부터 네. 일어났던 그 DNA를 이어받아서 2016년 이 위대한 촛불 항쟁이 일어났군요. 네. 야, 그러네요. 자, 그럼 또 하나는 네. 평화통일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3.1운동 자체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3.1운동의 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 네, 임시정부가 탄생 아까 큰 의미라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상해 임시정부는 두 가지로 구성돼요. 예. 정치세로 보면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프레지던트. 예. 이 사람 극우죠 사실은. 반공주의자예요. 예, 예. 이승만 극우. 예, 근데 이 중간에는 안창호 선생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왼쪽에 사회주의가 이때 있었어요. 예. 한인사회당이라고 해서 1918년에 만들어진 한인사회당. 한인사회당. 예. 여기에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여기에 이제 당수가 이동휘란 분입니다. 아, 이동휘 선생님. 예. 그러니까 군부총리로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있잖아요. 네. 이 임시정부는 좌우가 같이 동거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네. 독립운동을 하는 게 상해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중국... 특성도 있겠지만 그건 좀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 좌우가 함께 참여해서는 좌우가 손잡고 독립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겠죠. 사상적으로. 네. 물론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나중에 이제 좌익이 떠나게 되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1942, 43년도 되면 예. 1942, 2년도, 43년도가 되면 중경에 있었잖아요. 충칭에 예. 있던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다시 좌우가 다시 또 결합해요. 좌우 연립정부.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통상 보면 일제시기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우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특히 누라이트 교과서 보면 네. 갈등만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정부에서 늘 갈등만 있었다? 예, 근데 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초 임시정부도 좌우 함께 참여했고 예. 아예 마지막 중경 임시정부 때는 예. 좌우 연립 정부였어요. 그래서 쉽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도 배분하고 예. 내각수도 배분하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슨 맥락이냐면 오늘날 우리 분단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평화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화통일을 바라봤을 때 3.1운동 이후에 만든 임시정부는 예. 바로 좌우가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단결했던 모습도 보여주는 역사적 전사가 있지 않느냐. 시작과 끝에서 예. 임시정부의 출발 때 중간에는 힘들었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본다.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이 사야하고 화해를 할 때 있어서 그런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아 그러네요.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화가 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급속도 네. 급진전하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과거를 봐도 좌와 우가 합작해갖고 연립정부를 수립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성도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정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을 이제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어요. 1987 헌법. 예, 1987년 8차 개정 헌법. 예. 자, 우리는 헌법이 그 당시에 1조부터 130조까지 있습니다. 헌법이 1조부터 130조. 예. 예. 근데 이 1조부터 130조인데 네. 여기서 약간 얘기를 바꿔가지고 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진보적인 색깔은 있겠네요 진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보수예요 민주공화제는 보수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100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 보수란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것을 미래로까지 이어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거죠. 그걸 앞으로 미래에도 넘기자. 예. 이게 보수잖아요. 예.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1919년 당시에는 진보적일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100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제1공 독재자도 또 헌법 1조는 못 고쳤죠. 그렇죠. 박정희도 유신헌법 해도 1조는 못 지웠잖아요.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는 네. 지울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상식이죠. 100년 된 고추장이야. 그렇죠. 1919년은 우리가 그 황제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니까 좀 진보적인 개념이 있었네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건 내가 좀 이따 또 이따 진보 보수 수거를 이제 헌법 이제 개정 문제 연결해서 조금. 와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주 신선한데요. 네. 자 일단 근데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헌법이 1조부터 130조가 있는데 네. 진보와 보수란 것은 보수는 현존하는 질서와 가치 체계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는 네. 진보는 뭐냐 그걸 변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럼 현재 1조부터 130조가 있잖아요. 네. 그럼 1조도 지금 고치자면 유지하자 바꾸자가 있을 수 있죠. 극단적 이야기하면 네. 2조부터 다 하면 130조까지 그대로 두자 고치자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130 곱하기 2 네, 260여 가지의 진보 보수가 나올 수 있어요. 헌법 안에서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진보 보수는 그렇게 해서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사에서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문제가 발생해. 내가 좀 말이 좀 건들대서 죄송합니다만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따라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어. 아니에요. 다 지금 너무 집중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네. 조용하고 있어요. 네. 일단 진보 보수한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 네. 현재까지 이어온 거를 한번 네. 보수고 네. 그다음에 진보는 바꿔야 된다. 네. 체인지 하자는 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네. 된다. 네. 얼마나 바꾸냐에 대해서 온건 진보냐 급진 진보냐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다양한 기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헌법이 아니겠어요. 예. 헌법은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고 동의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헌법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각 조마다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260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헌법 전문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것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1987년 8차 개정된 것을 보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예.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대한국민입니까? 대한국민은 예, 정확하시죠. 왜 국민이죠? 국민이 적으니까요. 예, 이제 생각 다 맞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아파트예요. 큰 그냥 땅, 예, 땅을 네. 얘기하죠. 예. 거기 사는 사람이 아파트 주인이죠. 네. 그러니까 헌법은 우리가 유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관 역사에 빛나는 우리 아파트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네. 대한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대한국민이 된 거죠. 아, 대한민국이 예. 아니라 대한국민이 된 거죠. 예. 예. 이게 앞으로 사람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더 넓어지겠다는 예. 거예요. 예. 자,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통과. 그러니까 즉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는 흔히 말해 자주 독립 정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의의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예. 이거는 민주 정신이죠. 예. 그다음에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일까요? 민주 개혁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예. 평화적 통일, 평화 통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즉 자주독립정신. 자주독립정신, 그 다음에 네, 민주적 정신. 민주적 정신, 그 다음에 네, 평화통일. 평화통일.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미 3.1 운동 얘기하면서 다 설명해버렸어요, 이미. 네. 그렇잖아요. 3.1 운동은 자주독립정신이지만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좌우가 같이 임시정부를 만들어내므로써 평화롭게. 합작적 연합 연립정부를 수립했었고. 네. 까지 했으니까 그런 데서 평화통일의 역사적 전사가 된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하나에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독립과 민주화 평화통일이 얼핏 보면 세 가지 정신이 별개처럼 평행선인 것 같은 게 아니라 3.1도 안에는 그것이 하나의 맹아로서 싹으로서 다 뭉쳐져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진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자주독립정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네. 평화통일 이 평화통일에서 좌우체제 문제이신가요? 예. 이야,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헌법도 3.1운동도 다 같이 연결되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헌법 1조가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말을 했을 때 일단 자주독립정신과 예. 민주정신과 예. 평화통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대권. 예. 그 중에 제일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훈을 쓰는 거잖아요. 가훈. 네네. 가훈이 세 개예요. 네, 저는 정직은 아닙니다. 예. 네. 가훈이 세 개인데 우리 집 가훈이 바로 자주독립, 예. 두 번째 민주, 세 번째 평화통일이에요. 예. 그 중에서 누가 뭐라
물어봐서 아버지 이제 딱 한 개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실까요?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겠죠. 어, 나는 통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뭐 민족주의자들은 네. 통일을 우선시할 것이고 네. 어,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네. 것이고 뭐 다 그렇죠. 다양하겠네요. 네. 기독교 같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예.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겠죠. 예. 마찬가지로 자주독립과 민주화, 평화, 통일 중 그 중에 제일은 했더니 뭐냐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거 정말 그거는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에서 하지만 헌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은 헌법 1조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 민주고 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 헌법 1조 2항 예, 1항과 2항이죠. 예.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헌법 1조부터 130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집의 집주인의 권리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사항이다. 네, 등기권리증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권리증이 우리 등기권리증 집사본 사람이 알 거예요. 가포 제1항은 뭡니까? 집주인이 누구다 하잖아요. 어, 저는 집을 소유한 적이 네.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부터 뭐예요? 집주인의 권리사항이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2조부터 130조까지는 집주인이 갖는 권리사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국민에 대한 권리네요. 다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가르칠 때 권리를 안 가르쳐. 의무만 가르치죠. 그렇죠. 국민의 4대 의무. 진짜 권리를 얘기해 주지 않고 의무를 가르쳤던 네. 과거. 누가 하면 납세 의무 이런 거 하잖아요. 날 때부터 빚쟁이잖아 우리가. 그다음에 뭐 국방의 의무, 군용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근로의 의무, 노가다 예. 뛰어야 되고. 예. 노가다를 우리 선생님 그 고귀한 입에서 노가다를 예. 노동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예. 예. 근데 근로의 의무라는 것은 노동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 부지런히 일해라 했잖아.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것이 시키는 사람의 입장. 그렇죠. 시키는 사람의 입장인 예. 거예요. 평등의 입장이 아니라 상하적인 집이 예. 집주인한테 명령하는 거야. 네. 내 집을 집이 야 주인 너 나한테 청소 좀 많이 해 임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작으로 이 2조부터 130조 집주인의 권리인데 이거를 자꾸 뭐 아파트에 대해서 충성하는 걸 가르친 거야.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시키는 거. 예.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를 자꾸 의무만 가르쳐. 독재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 의무만 가르치고 네. 충성을 강요하고 네. 예. 듣고 보니까 걔네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이해하시니까 헌법 2조부터 130조 그 맥락에서 쫙 읽어보시면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집주인인데 보니까 뭐가 잘못됐네 이게 다 진짜 이게 헌법이 우리가 이거를 뭐 의무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증이네요. 그렇죠. 등기 권리증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를 제대로 진짜 헌법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 헌법 개정 이야기 나오시는데 각자 자기가 집주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가 2조부터 130조를 보시고 나서 내가 집주인인데 이 권리는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건 없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좋은 말씀이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그 사람마다 차이가 확실합니다. 있으니까 요 예, 권리는 참 어찌하더라도 거기서 합의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각각이 내가 볼 때 이건 있어야 된다. 이건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진보로 들어갈까요? 네. 이제 헌법 1조는 보수인데 네. 그럼 여기서 진보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거예요. 현재로서 있는 그대로 가자면 보수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가자면 예, 지금 이대로. 자, 그런데 뭐냐면 쭉 우리나라 헌법을 봤더니 네. 주로 이게 너무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에 가 있다는 게 정치적 민주주의. 아, 헌법에? 예. 집회, 결사, 출판, 언론 같은 것도 있지만 예. 뭐 대통령 직선제니 뭐 대통령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권력구조. 예. 주로 이런 거 중심이란 거예요. 헌법 자체가? 예.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란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이 PD가 예. 대통령 뽑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회하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인간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 행복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 보니까 정치적 자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보는 이런 거죠. 아주 비유하기 쉽게 전에도 한번 했지만 네. 자, 이 민주주의는 개인이 아닙니다. 네. 하나의 공동체의 룰이에요. 가치체계고 그렇잖아요. 예. 가치.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테네 개인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테네라는 폴리스의 시스템이고 가치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민주 공동체지.
개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개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나 공동체의 원리예요. 공동체. 예. 마찬가지로 혼자 민주주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의 존엄성은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렇죠. 그 존엄성이 상호관계를 맺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갖는 그 규범이고 예. 사상이고 삶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먼저 이해하신다면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맞죠? 지대가 그렇죠. 헌법 표방했어요. 네. 그럼 노숙인도 민주공화국 시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가서 서울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그래서 투표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이피대가 가서 네. 노숙인 서울역에서 쓰러지는 노숙인한테 가서 아이고 민주시민 반갑시다고 악수할 용기 있어요? 실제적으로 좀 그렇죠. 아이고 민주시 당신 민주시민이다 반갑시다고 악수할 수 있습니까? 망설이지거나 어렵죠. 어렵죠. 네. 또 봉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간격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즉 그분들도 투표할 수 있고 다 인권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이분들도 집중이라는 얘기죠. 민주시민이면. 그런데 그렇죠. 이 집중이 뭐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길에서 줄 서서 밥을 먹고 노숙하고 지하철에서 자다 쫓겨나기도 하고 집도 주거가 없어서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옷은 또 어디서 보내어서 받고 그렇죠. 예. 실제로 뭐냐면 분명히 주인은 주인인데 예. 의식주조차 보장이 안 되는 주인이에요. 집주인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자기 식당에서도 밥 못 먹고 길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 기만이지 않느냐.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령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길에서 오줌도 들어도 신고도 안 해. 사람 취급 안 하잖아. 설령에 늘 있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취급하잖아요. 노바디가 됐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 예, 제가 비율 좀 극단적으로 했지만. 노바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우리 헌법은 정치적인 자유를 다 주고 인권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실제 집주인이 집주인답게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의식주가 보장돼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전에 옛날에 반지하 살 때는 의식주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5층짜리 아파트잖아요. 예. 그러면 뭐죠? 집이 크단 말이야. OECD 국가니까. 그렇죠. 집이 좀 번듯해졌다. 그러면 의식주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의료나 복은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복지. 그다음에 교육 무식하면 안 되지 집주인. 그렇죠. 의식주나 의료 복원이나 교육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여기에 기본적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문화생활을. 예. 즉 집주인이 품위를 집주인다운 품위를 최소한 보장해줘야 된다. 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인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행복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누구나 행복할 예. 권리가 있죠. 그럼 우리가 반지 아니고 OECD면 OECD 수준에 맞게 가야 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지금 헌법 개정의 문제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마디로 하면 이거 보장해줘야 된다 할 때 뭐 어떤 충동이 있냐면 국가가 무슨 돈이 있냐.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국가가 그 뭐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나요? 네, 가난 구제는 거지도 못한다. 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큰 시각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통상적인 생각이죠. 이거 뭐냐면 국가가 주인이고 국가가 시혜야. 이 사람들의 생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전 안 된 사람만 좀 도와주자. 선별복지로. 선별복지야말로 선택해 주니까 시 아닙니까? 받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이 네. 주인이 아닌. 네. 뭐 그 국가 배우면 뭐가 있는지 몰라도. 큰 게. 근데 아니다. 국가는, 국가, 이건 뭐냐. 주인에게 해야 될 국가의 의무다. 그 국민의 권리다. 그렇죠. 이제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시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 의무,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다. OECD 수준이 됐으면. 맞아요. 네. 이 집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예. 네. 그렇게 되면 복지가 시혜인 사람들하고 복지가 권리인 사람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의 대선에서 나왔던 논쟁 아닙니까? 맞아요. 무상급식이나 등록금이나 이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저 그 무상복식,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가 조금 더 가미된 사람들, 국가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더 가진 사람들. 네, 더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왜? 자기 걸 내놔야 되는 그렇죠. 자기 걸 더 내놔서 네. 나눠줘야 되는 게 싫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가치는 동의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이 가치관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즉, 결국은 품위주의 하려면,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인간답게 살려면 그런 경제적 기반이 보장해줘야 된다. 예, 공동체가.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진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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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면 공상이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죠. 그렇죠. 요즘 10%니 1%니 얘기 나오고 왜 나오는지.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예, 너무 심해졌잖아요. 예. 중간층 몰락하고. 예, 중간은 없어지죠. 한국에서 한국 대한민국이랑 공동체 안에서 이 소수가 너무 배불러 있는 거야. 이건 독점.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얻었던 기회잖아요. 예. 개인이 혼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보장해줬어. 상당히. 예. 본인 능력 있다 하더라도. 예, 예. 따라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 돈을 다 압수하게 되면 사회주의지만 그게 아니라 번 것에서 예. 일정한 부분을 예.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시도록 해줘야 된다. 예, 예. 여기 흔히만 소득세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쟁점되고 있었잖아요. 이 소득세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재분배하는 효과. 예, 재분배하는 네.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득 기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지금 쟁점되고 있죠. 두 번째로 예. 집이 아까 예. 얘기했죠. 집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 가까이 되는데 예, 110, 120까지 올라가. 네, 근데 절반 이상이 내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3포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포기, 그렇죠. 집 포기, 직장 포기 네.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네요. 그럼 뭐냐, 너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하도록 다 봐준 거잖아, 상대 한국 사회가. 토지 공개념도 없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네요, 국가가. 네. 네. 그럼 뭐냐, 네 집을 뺏지는 않겠다. 그러나 토지 소유나 주택 소유 상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세례에서 200% 이상 사람은 땅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만큼 넌 혜택을 누리겠다, 대한민국에서. 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이제, 네. 네. 또 이제 그 토지 공개념 문제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면, 더 많이 간 데서 좀 드러내서 다 뺏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 더 큰 게 있다는 게 하나 더 큰 게 있다. 그게 뭐냐? 재벌이다. 재벌. 네.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인데. 네. 자, MB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 기업하기 네. 좋은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본가들이 네. 이익이 된다, 기업에게. 그렇잖아요. 네, 네, 네. 핵심은 뭐냐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에서 나온 게 노동 유연화 정책 아닙니까? 아, 그거 해고가 쉽고 그렇죠. 노동조합을 제한하는. 네. 법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법은 나쁜 법이에요, 대체로. 어려운 법은요? 네, 노동 유연화하고 옆에 노동자들 마사지 해주고 하는 네, 것 같잖아요. 네.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면서 말은 좋게 만든 해고의 유연성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졌죠. 수출이 많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많아서 희생됐죠. 그렇죠. 해고당하거나 예. 비정규직 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깎이고 노동의 질의 예. 질이 저하됐죠. 예. 예. 그 속에서 뭐냐면 MB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모이면 낙수효과 예, 차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낙수효과다 그럼 결국 골고루 돌아간다 했어요 막 그렇게라도 돌아갔다면 예. 좋겠죠 이제 종부세 없애고 예. 소득세도 그죠 예. 예, 그대로 둔 채로 이제 이 돈이 안 내려왔잖아요 걔네들은 담으면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떨어집니다 낙수효과 대신에 방수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막아버렸죠 예, 방수 처리가 돼서 이게 고무가 너무 탄성이 좀 막 늘어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된다고 그렇죠. 700조. 네. 낙수 효과를 기대했더니 예. 방수 효과가 돼갖고 오히려 사내 유보금이 예. 700조까지 쌓이는 기형적인 예. 재벌 독점 구조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구멍 뚫어야 된다. 이게 재벌 개혁이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쳐서 먼저 조세정의라든지. 조세정의. 조세정의 또는 평 경제적 평등 또 경제정의 예. 재벌 개혁. 그다음에 토지 공개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명실상부한 주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 때 네. 빵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민주주의가 빵이 돼야 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충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취임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론들 속에서 지금 헌법 개정이나 문제도 논쟁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님 보실 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나 어떤 그 국내 정치 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국민들이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찬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의식은 어떠세요? 보실까요? 저는 역사의식은 주목하는 게 후보 네. 당시에 네. 만일에 후보자들이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와, 그 말 진짜 멋있어. 예, 하면 네. 어디로 가고 싶,
가고 싶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자가 그 당시에 나는 반민특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했어요. 1948. 그죠? 야, 저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 소름 돋았어요. 바로 친일파 청산. 아, 그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여태까지 이렇게 삐뚤어진 역사를 가고 있는 게 그때가 가장 큰 그렇죠.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잘못됐다. 바로 친일 세력들이 독재가 되고, 그다음 재벌들도 또 요즘 수구 언론들도 다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첫 단추를 잘못됐다. 예. 최초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서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저 그때 소름 끼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역사식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예. 그래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논쟁 나왔을 때도 시민들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다 안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밥이 민주다. 그럼 민주가 밥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할 때 이런 게 바로 온건 진보라예요. 그렇죠. 급진 진보는 뭐냐? 어차피 자본주의 안에서는 또는 사적 소유 안에서는 개인적인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은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냐. 따라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불판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제도. 레볼루션. 네.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급진 진보가 되겠죠.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건 저는 성향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족주의자와 진보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오히려 온건한 보수 쪽이 많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급진적 민족주의도 많습니다. 사회주의와 결합되는 민족주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일단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은 저 보수라고 떠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고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예. 지금 우리가서 진보 보수는 대충 얘기했잖아. 했잖아요. 예. 하나는 수구잖아요, 수구. 그렇죠, 수구. 네. 자, 그럼 수구는 뭐냐 할 때, 수구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본 거예요. 우리는 평화로 촛불 넣었잖아요. 그때 저놈의 자식들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탱크로 싹 깔아뭉개는 건데, 그런 얘기 있었죠.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 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삼촌 교육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하 때가 좋았지. 각하 때가 좋았지 않은 사람이 수구예요. 각하. 각하가 누구냐? 보니까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노태우, 뭐 박근혜나 뭐 이명박 말할 것도 없고. 네, 박정희. 예. 또 이승만. 심지어는 덴노회가 반자예요. 천황패. 예, 천황패. 다른 말하면 옛날이 더 좋았지예요. 옛날이 더 좋았지인데 이 옛날이 더 좋았을 때 그 옛날은 각하가 다스리던 옛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각하가 전부 다 뭐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MB, 박근혜잖아요. 전부 다 뭐죠? 헌법을 좀 파괴범이에요. 이게 헌법, 중요한 거예요. 헌법 파괴범들,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했던 제왕적 어떤 그런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인간. 재작년 12월 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지 이제 권한 정지됐을 때까지 보면 이제 한 67년 뭐 몇 개월 돼요. 그래서 DJ 노무현 10년 빼면 그렇죠. 57년 이대로 해먹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간에 YS가 있잖아요. YS 자신은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독재 세력과 결합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있고 그 PK 세력 중에 막내 동의가 지금 김무성 씨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PK 지역이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거 지금 찾아오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건 제자리 잡는다 봐야 되겠죠. 제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 대한민국은 67년 된 아파트야. 여기에 뭐냐면 놀랍게도 이승만부터 뭐 논쟁할 필요 없어요. 박정희 다 쿠데타 아니면 혁명으로 다 쫓겨나가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YS는 어쨌든 개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당으로서는 갔고 수구들과 야합해서 이승만 박정희도 30년 해요.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그 다음에 뭐죠? 그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12년 그렇죠. 여기다 YS 5년 진짜 67년 중에서 57. 57년을 해먹었네요. 그 다음에 MB 대한민국은 투기 대상으로 바라본 사람이야. 수익 모델로 봤죠. 네, 수익 모델이 수익 정도가 투기지. 자기 개인 네. 투기. 네. 박근혜 헌법 재판소 탄핵 당했죠. 네. 복장해가서 67년 간데 DJ하고 MB 노무현 10년 빼면 57년. 네. 이 대한민국을 우리 가장 주목할 것은 이 57년을 보수가 아니고 수구가 잡았다는 거예요. 헌법을 좀 민주주의 싫다는 사람들이 잡은 거 아니에요. 헌법 파괴한 인간들이 57년을 지배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전인가요? 제가 보니까 뭐 어디 지역의 자유한국당에 어디 그 당직자가 우리 당의 전통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우리 전통을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네 명이 감옥 갔습니다. 안 가서는 죽은 거죠. 이제 YS는 이제 빼야 되겠지만 YS 조그만 부분이 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나머지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다 감옥 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쉽게 말하자면 자, 이 놀라운 사실부터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즉 60년 가는데 57년이 보수가 아니고 헌법 파괴 세력들과 그 일당이 잡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나 자기들이 봤을 때 아파트가 67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57년 된 산 사람이 주인 같아요? 10년 산 사람이 주인 같아요? 당연히 57년 사람이 주인 같죠. 예,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수구 세력은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J 노무현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빨 10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수사가 아니고 이 10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탄핵하고 싶은 거예요. 탄핵할 명분이 없으면 좌빨이고. 자기가 찾아오고 싶다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핏하면 탄핵하고 싶어 죽으려 하잖아요. 네, 뭐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막 나왔었죠. 네, 그 당시들이 그러고 있었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있어요. 그럼 이 5층대 67년대 아파트에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방마다 뭐냐면 또 뭐냐면 개들을 키운 거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렇잖아요. 충견들. 예, 네, 그것이 검찰견이 또 있고 검견도 있고. 경찰견도 있고 언론견도 있고 다양한 개들이 있는 거예요. 부역자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개들의 입장에서 제가 개라 표현해서 무슨 멸시가 아니라 한 상징적인 지킨다는 개념으로 50년 동안 밥 준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있던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야, 그 표현 정말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57년 동안 자기를 밥을 주던 사람을 맨 충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도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공동체잖아요. 그게 뭐죠? 이들이 옛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적폐청산에 대한 저항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면 옛주인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저항이다. 네, 근데 옛주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옛주인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옛주인이 있어야 그 이익이 계속 가는 게 같이. 자기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이게 바로 적폐청산에 대한 저항.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박근혜나 그 이명박이 구속된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상징적 조치고. 그렇죠. 상징이에요. 예. 바로 그 이 거대한 구조이지. 그렇죠. 네트워크. 예. 57년 동안 10년 만에 안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DJ 노무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거대한 구조 전체가 적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유하자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눈을 쓴 거야. 눈을 쓸었더니 뭐냐 그 밑에 빙하가 나오는 게 57년대 빙하. 이 빙하의 세계까지 보셔야 된다. 촛불은 눈을 쓸었더니 빙하가 나온다. 그 빙하를 그걸 녹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녹여야죠. 녹여야 되는 거. 급핑하면 체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적폐는 역사적 적폐다. 그렇죠. 더 올라가면 일제시대까지 가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이렇게 보실 때 현재의 헌법 개정이라는 부분은 과연 그러한 부분과 맞게 나가고 있는가라고 봐야 되죠. 예. 그때 아까 얘기할 때 저는 뭐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아까 집주인의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권리사항을 새롭게 쓰는 것이다. 그때 지금 살아보셨잖아요. 예, 예. 대통령 권한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었다. 과거의 대통령이 있는 법도 안 지켜서 문제다. 그렇죠. 박정희 법 위에 있었고 유신헌법은 대통령 그렇죠. 자체가 헌법 위에 있었고 헌법 위에 있었어요. 나머지 헌법이나 법률의 룰도 안 지켜서 구속됐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이 했던 바로 아까 제가 했죠. 사람은 정치적 자유로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권력 체계라 얘기하죠. 권력 체계 뭘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 국민들 권력 갖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주인일 뿐이지. 위임을 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바로 경제적 평등, 그리고 이 두 개가 밑받침하시는 어떤 그런 민주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엇이 진보 보수 수냐 할 때, 옛날이 더 좋았지. 각하때가 좋았지. 각하때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진보 보수 수구 간단하게 구별법 옛날이 좋았지 각하때가 좋았지 수구 네. 수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구의 다른 말이 시대착오예요. 수구의 다른 말은 시대착오. 그러니까 보수하고 다른 겁니다. 보수는 현재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또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있었죠. 예. 이쪽은 바꾸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근데 이제 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쪽은 운건진보, 헌법 예. 1조가 예. 현재 이름 촛불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예.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반민특위 시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촛불 항쟁은 왜 3.1운동의 계승인가 우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홍보실장 박한용 실장님 말씀드리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가고 어떤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몰랐던 민주적인 요소가 빠져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게 역사학이 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제 3.1운동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역사학은 3.1운동 자체를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살아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파악해내는 것들. 그게 역사적 안목이죠. 네. 네, 그렇게 보실 때 의외로 3.1운동은 바로 우리 시대의 숙제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바로 촛불이 3.1운동을 안고 간 촛불의 혁명의 촛불운동 속에는 3.1운동의 DNA가 있다 이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의 DNA가 2016년 촛불혁명에도 DNA가 있다. 결국은 그 DNA는 3.1운동도 민주주의를 찾는 운동이었고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이 아니었나 그 일맥상통한 그렇죠. 이제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것이 4.19라는 또 DNA가 추가가 되고 네. 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80년 서울의 봄이나 광주민주항쟁이 추가되고 87년 60민주항쟁의 DNA도 추가되고 야, 그러면 네. 나중에 한번 시작인 다음 네, 순서는 4.19로 시작했고 한꺼번에 하면 한 번에 네. 87 민주항쟁에서 네. 2016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6.15 선언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광우병 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세월호 이런 DNA들이 각인되어 있다. 예. 이에서 나왔던 이 각인된 내용들이 헌법에 반영되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저 나중에 우리나라 친일 지명 아직도 우리나라 친일 잔재를 못 벗고 있는 우리나라 또 친일 지명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제가 그쵸 전문가 알긴 알지만 예.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혼돈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쉽게 말하면 본정이라든지 본정? 예. 이거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본정? 혼맞지란 뜻이에요. 혼맞지? 예. 정자는 요즘 거의 다 동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정, 예. 이제 뭐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용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어 나중에 한번 좀 지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꾸긴 했는데 안 바뀐 게 많아요. 일산도 그렇고 일산도 이거 원래는 한산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본질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민주주의하고 자주식이 확실히 있다면 그 용어들은 스스로 파악될 수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물론 이른바 외색 지명이 많아요. 네. 행정 편이 일제 행정 필요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렇죠. 좌동, 우동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좌우로, 좌동, 우동, 중동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일제 잔재에 대해서 한번 혹시 네. 시간 되시면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네. 더 중요한 역사부터 갖추면 그렇죠. 역사부터 네. 우리가 그 성명 그런 네. 한번 하고요. 뿌리하고 줄기 를 갖추면 이런 이제 지명 같은 또 바라보는 눈이 내공 있게 한번 바라보자. 예, 네. 뭐 이제 올라오고 이제 판교라든지 뭐 많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의 촛불항쟁은 왜 3.1운동의 계승인가라는 내용으로 예, 방송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도 같이 기획해 주세요. 예, 식민지 역사박물관 여러분들 많은 후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모금 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